제보 영상입니다. 아찔한 높이의 레일 위에 롤러코스터가 멈춰서 있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도의 한 놀이공원에서 운행 중이던 롤러코스터의 움직임이 갑자기 느려지더니 그대로 정지한 겁니다. 지상 50m 높이의 레일을 오르던 롤러코스터가 경사를 오르던 상태로 멈추자 승객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소리가 덜컥 나다가 멈춰서 보니까 아예 이렇게 상승하는 데서 멈췄더라고요. 높이 올라가는 그곳에서 멈춰가지고. 사고 직후 안전요원들이 급히 투입돼 비상계단으로 안내했지만 승객들은 레일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몇 분 지나니까 직원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막 이쪽으로 올라가서 계속 이리저리 둘러보고 하다가 한참 10분도 훨씬 더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몇 명씩 걸어서 기구를 내려가게 하더라고요. 이 놀이기구는 겨우내 운행을 중단했다가 지난 18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는데 열흘도 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나면서 보다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뉴스 SBS 제보 영상입니다.